안녕하세요. 아키바오입니다. 목이 많이 잠겼어요. 그동안 이제 거의 막바지 오니까 스트로크를 많이 가르쳐 드리고 아르페지오가 더 적게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아르페지오의 꽃이라 그러죠? 오늘 쓰리핑거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뭐 해바라기 어서 말을 해 어떻게 빨리 배우고 싶다는 분도 계셔서 스리핑거도 많아요. 다양하게 스리핑거도 있고 포핑거도 있습니다. 핑거가 그중에서 이제 스리핑거 가르쳐 드릴게요. 핑거는 세 손가락으로 한다고 해서 스리핑거예요. 그말 자체대로 그래서 막 잠기네요. 스리핑거. 예. 근데 워낙 기타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지만 클래식 기타를 하는 경우하고 포크 기타하고 좀 달라요. 폼이. 그런데 제가 항상 아르페지오 클래식 자세를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P I M A C H 이렇게 있으면은 손톱 위치가 다르지만 클래식 기타 하신 분들 알아요. 그런 제가 갈아서 늘 갈거든요. 저부터도 그런데 포커시브 라는 걸 하다 보면 손톱 깨져버려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 하신 분들은 포커시브를 안 하니까 손톱이 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깨져버려서 약해요. 그래서 손톱이 있을 때잘 다듬는 게 중요한데 잘 다듬지를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원 카르카시 클래식 교본에 나오는 거 카르카시 교본에 나오는 대로 그냥 손목은 90도 직각 오른쪽 손목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P와 I가 서로 마주대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P는 엄지를 말해요. P가 엄지입니다. 탄현후.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은 영상에 녹음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쪽 뭐또 올해 저는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올해 하신 분들 강의 보시고 이렇게 서로 얼굴은 뭐뵌적 없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선생님으로 그 존경심이 생기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 그런데 생각보다 좀 다르면은 이 사람은 왜 다르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저도 말을 할때 그래서 항상 저보다 잘 치는 선생님들도 대단하시 많으실 거고 노래도 정말 잘하신 분들 많고 또다 장르마다 틀려요. 치는 스타일들도 다르고 그래서 딱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좀 정리라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저를 믿고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셔서 지금 배우셔서 그 전에 뭐 먼저 배웠던 친구분들도 계시고 막할 건데 야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다 뭐 이런 거로 서로 절대로 자 항상 무거워야 돼요.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누구는 이렇게 가르치더라 누구는 이렇게 가르치더라 저기 그런 말 하는 분들 싫어해요. 진짜 그리고 여기 댓글 악플 달고 이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차라리 말안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계신 분이 더 고마워요. 그냥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뭐 많지만 대부분 좀 아예 중장년층, 장년층들, 예를 들어서 트윈폴리오 세대들, 그 다음에 팝 세대 분들은 그냥 뭐 트윈폴리오 웨딩 케이크 뭐이 밤도 고요한데 뭐 이렇게 많이들 치시죠. Looking for a place to go so I can be all alone from so sad memory. 그 다음에 좀더 내려와서 초창기 때팝 그때 팝 세대보다 좀더 젊은 분들, 지금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신 분들이 이제 더스트 인더윈 이런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렇지만 슬리핑 거도 굉장히 빨리 치면은, 제가 전에 보여드릴게요. 테크닉 굉장히 중요한데 자세가 중요해요. 그림자 거친 사막 걷는 길은 세상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마. 다음에는 이 굉장히 테크닉이 이렇게 빨리 해주려면 자세인데 손톱도 기르셔야 됩니다. 손톱도 좀 기르셔야 되고, 저는 지금 손톱 관리가 잘안 됐어요. 계속 매일 치다 보니까 많이 좀 손톱이 날카로워요. 근데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손톱이 이렇게 살짝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자, 이 어찌됐건 POI가 제가 가르치는 방법은 손목을 90도 이렇게 펴고 치는 게 아니고 구부려서 치는 겁니다. POI가 마주대하지 않도록, P가 엄지, I하고 P가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이렇게. F가 4분인데 D마이너 4분인데 마주 봐버리면은 칠때 불편해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보통 아니구나, 이제 피는 타년에 구부러지지 않는다. 피는 타년, 줄을 튕기고 났을 때 구부러지지 않는다.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엄지손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갈수 있어요. 자, 세 가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2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유는 제가 이제 저방을 할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 제가 목이 직접 잠겨서. 왜 거기가 좀 중요했냐면, 지금 이렇게 들려드렸지만은 이제 좋아하신 노래가 워낙들 많으셔가지고 한 가지를 제일 편한 거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외우기도 쉽고, 한번 외우기도 쉽고, 줄도 안 헷갈리고. 그럴 때 아까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이유는 D마이너하고 F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4번 으뜸 치는 것 때문에 P와 I가 서로 마주대하지 않도록 한다는 건데, 번호로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면은 자, 이 주게가 물기를 많이 먹으면
잘 안 문대요. 자, PPI, PMPI인데 이거를 한 박, 두 박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으뜸 마이너스 A 마이너다. 그러면 5, 4, 3, 5, 2, 4, 3인데 자, 이 두 피는 아포 연도를 치셔야 돼요. 이 피 하나만 아포연도 나머지는 알 아이레. 자, 이건 아포연도 나머지는 알 아이레로 치는데 으뜸이 많잖아요. 피 엄지가. 자, C를 쳤을 때는 오 보이시죠? 도 4번 줄 알라이로 치셔야죠. 4, 3, 5, 4, 3. 그럼 다음에 또 알라이 돼. 5, 2, 4, 3. 전부 나머지는 알라이를 치셔야 돼요. 피는 엄지죠. 아포연도 4, 3 할 때 살짝 알라이로 4, 3, 5, 2, 4, 3. 자, 그러면은 으뜸만 바꾸고 나머지 다 똑같이 치셔도 됩니다. 앞에 으뜸만 A는 5, G 같다면 6, D는 4번이겠죠. 그랬을 경우에 자, 저희 G, E-A-D7 코드 진행했죠. 6번은 6, 4, 3, 5, 2, 4, 3.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첫 박만 으뜸은 아포연도 나머지는 알라이레인데 중요한 자세. 여기서 팁. 이 손 있죠? 여기다 걸쳐주세요. 이렇게. 자, 걸치고 그러면은 손이 직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걸치면 이렇게 되는데 걸쳐주면 손이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죠. 이 손이 여기다 걸쳐야 하기 때문에. 직각이 저절로 돼요. 이 세 손을 더 여기다 탁 받쳐주면 세 손을 훨씬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5, 6, 4, 3, 5, 2, 4, 3. 한, 박, 두, 박. 자, 제 엄지하고 아이하고 거리가 보세요. 이제 여기, 요, 얘네들도 직각으로 꺾였어요. 각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의 이렇게 치신 분들도 많죠. 거의 마주 대학에. 자, 그래서 원래는 자, C는 6, G는 했어요. E마이너도 6, 4, 3, 5, 2, 4, 3. 그러면 여기서 C. 자, A마이너 5, 4, 3, 5, 2, 4, 3, 5, 알라이레 4, 3, 5.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2, 4, 3, 5, 4, 3, 5, 2, 4, 3. 자, D7이 중요해요. D7이. D7이 여기서 4, 4, 3 두 번 친단 말이에요. 4, 4, 3. 그래서 직각이 돼야 돼요. 왜냐? 저는 D7도 그냥 4, 4, 3, 5, 2, 4, 3 이렇게 쳐버립니다. 전혀 그렇게 어색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4, 4, 3, 5, 2, 4, 3. 그럴 D7이 이렇게 4, 4, 3을 쳐줄 경우에 이 손을 역시 1번 줄 여기다가 대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D7을 저희가
하나 내려가서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으뜸은 4번이고 손 모양은 똑같은데 4, 3이 4, 3이 4, 1, 3이 그러면 이 손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떨어진 상태에서 4, 3이 4, 1 4, 3이 4, 1, 3이 PM, PI 지금 쳤던 방법이 똑같은데 내려가서 치니까 그래. 한 줄씩 내려가니까 4번 줄 같은 경우는 자, 5번 줄 치는 경우는 O, P, P, I, P, M, P가 가능한데 D7 같은 4번 줄부터 치면 4, 3, 2, P, P, I, P, M이 1번으로 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3번, 2번.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 손을 걸치고 친다 그러는데 걸치고 칠 수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나버리니까. 1번 줄에 손이 닿고 있는 이 소리가 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4, 자, 4, 4, 3. 4, 4, 3. 이때 이렇게 되어버리면 마주대하면 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쳐보세요. 4, 4, 3할 때 여기 부딪혀서 못 쳐요. 결국 이렇게 직각이 돼야 4, 4, 3.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4, 4, 3. 이손탁 여기 대고 있죠? 이렇게 4, 4, 4, 3. 그다음 5, 5, 2, 4, 3. 4, 자, 디스 4, 4, 3, 5, 2, 4, 3. 음이 약간 이상했다고 하지만 겨우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띄어버리고 4, 3, 2, 4, 1, 3, 2 이렇게 치셔도 돼요. 저도 이렇게 칠 때도 많아요. 어느 게 옳다 나쁘다는 아닌데 차라리 처음 초보 배우신 분들은 이걸 지탱하고 안정되게 치면은 이게 으뜸은 첫 으뜸 외에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지는 6번 6, 4, 3, 5, 2, 4, 3 1번 줄은 전혀 치질 않아요. 1번 줄 위에서 6번, 4번, 3번, 5번, 2번이기 때문에 결국 이세 손으로 6, 4, 3, 5, 2, 4, 3 1번 줄하고 상관없죠. 2마이너 똑같이 6 아포 연도로 6 그래서 아포 연도 알라이드가 잘 돼야 돼요. 6, 4, 3, 5, 2, 4, 3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A마이너 5번 이번에는 5 아포 연도 5 4, 3 5, 2, 4, 3 자, D7 드디어 왔어요. 4 이대로 떼지 않고 4, 4, 3 4, 4, 3 5, 2, 4, 3 이렇게 치셔도 아무 괜찮다고요. 떨어져서 4, 3, 2, 4, 1, 3, 2 그러면은 어색하실 거예요. 붙이고 치다 갑자기 그래서 더 빠른 연주할 때 이걸 지탱하고 승냥이 눈 따라 떠나간다 별빛 차가운 저 숲이 뭐 탁발성의 새벽도 아까 지금 정갔네요. 명가 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D7 자기 귀에 어색한 나는 그냥 443, 5243보다 432, 4132 이게 더 자연스럽긴 해요. 그러면 D7 띄고 치시는 방법도 좋아요. 나머지는 대고 치시다가 A만 5, 4, 3, 5, 2, 4, 3 치시다가 D7 오면은 4, 3, 2, 4, 1, 3, 2 순간 이 손을 떼버리고 손이 뜬 상태에서 4, 3, 1, 아니 4, 3, 2, 4, 1, 3, 1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치는 다시 붙여 치시고 5, 4, 3, 5, 2, 4, 3, D7 띄고 4, 3, 2, 4,
하셨나요? 그래서 손을 짚고, 그래서 아까 저는 P와 Y가 마주 대하지 하지 말란 말은, 마주 대할 경우에는 D7 같은 경우 칠 수가 없어요. 4번 칠 때 엄지가 4번 이 상태에 다 버리니까 마주 대하면 이렇게 대야지 4, 3이 전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목이 직과 엄지 그다음 피는 구부러지지 말한 거는 빨리빨리 칠 때, 제가 빨리빨리 칠 때 들어왔다 나오면 늦어버려요 속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간 알라이 마포얀도 하면 들어가지가 않는데 알라이를 하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치는 분 나쁜 자세예요. 그래서 치고 나서 이렇게 엄지가 구부러져 버리는, 엄지는 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으뜸 두 번 치는 방법이 있어요. 5번, 4, 3 할 때 여기는 6번으로 바꿔주는 경우. 우리 6번, 5번, 4는 4번, 5번. 5번, 5번, 6번. 6번은 7번이었으니 6번, 5번. 이렇게 배우셨죠. 으뜸 번갈아 할 때. C다 그러면 5번, 여긴 6번 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5, 4, 3, 6, 2, 4, 3. 자. 으뜸 두 번 가는 거 헷갈리면 어떻게 알아있죠, 제가? 슬리핑거들 워낙 좋아하시니까. 으뜸음이 어떤 좀 4번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 위줄 생각하세요. 그 다음 몇 번 치라 했다. 고민하시면 5번 치라 그러면 그 다음 위줄. 6번은 7번이 없으니까 내려가세요. 뭐라고요? 4번은 그럼 F는 뭐예요? 4번이니까 4번, 5번. C는 5번, 6번. G는 위가 없으니까 6번, 5번.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항상 헷갈리실 때는 번호로, 이번엔 번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5, 4, 3. 여기는 6, 2, 4,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으뜸음은 5번. 여기 으뜸음은 6번. C, A마이너 이런 경우는 5, 4, 3, 5, 2, 4, 3. 1번 5, 4, 3, 5, 2, 4, 3이에요. 1번은 그냥 5, 4, 3, 5, 2, 4, 3. 5번으로만 가는 경우. 2번은 5, 4, 3, 6, 2, 4, 3. 그러니까 먼저 해보시고, 처음 하신 분들 어려우니까. 아까 첫 번째는 이 으뜸은 같은 으뜸음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은 아니죠. 여기 543, 5243은 그냥 딱 고정했어요. 여기만 바뀌었던 거 아까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뀌어야죠. 5번, 6번, G는 뭐 6번, 5번, F는 4번, 5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5243은 다 그대로예요. 바뀌는 건 C하고 A마이너만 바뀐다. 5번으로 쳤던 것만 봐보세요. 5, 4, 3, 5, 2, 4, 3 쳤던 게 5, 4, 3, 6번으로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G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6, 4, 3, 5, 2, 4, 3. 6번, 5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4번도 마찬가지고 4, 4, 3, 5, 2, 4, 3. C로 C나 A면 5번으로 친 으뜸들만 5번, 6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예 안 바뀌고 그냥 5, 2, 4, 3 치셔도 상관없고 바꿔주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C로 가는 노래들은 5, 4, 3.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자, 5, 4, 3, 5, 2, 4, 3으로만 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핑거를 지금 으뜸 한 번만 치는 경우에요. 그런데 이때 같이 치는 경우가 있어요. 5번 할 때 2번하고 같이 이렇게. 이게 바로 더스티인데 이런 게 그렇게 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끔 써먹어요. C
동시에 6번하고 으뜸하고 2번 줄을 동시에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으뜸 칠 때만 5, 4, 3, 5, 2, 4, 3 치는 6, 4, 3, 5, 2, 3 6 할 때 두 줄 동시에. 그래서 F도 이럴 땐 6번을 많이 쳐줍니다. 4분 피보다 6, 4, 3, 5, 2, 4, 3 G7도 6번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어차피 타박 보고 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더스트인던 어떻게 소리 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같이 치는 거라고 동시에 2번하고 5번 같이 친다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거를 많이 다른 노래도 써먹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제 밤도 깊어요 할 때 그렇지 않으면 C를 뭔가 이렇게 잡았는데 6번 안 치니까 이렇게 잡는 경우죠. 2번하고 5번 동시에 칠 때는 이 방법을 넣는 경우. 이거 좀 기타 치신 분들 이해하는데 지금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거 좀 어려우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노래로 갈 때 따로 강의 이거는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스트 인더 윈드 치신 분들만 이제 밤도 깊어 보이는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렇게 제가 써먹어요.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 여기서 와서 사람은 간 이렇게. 이거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지금 이해도 안 되시고 어려우시니까 정리를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슬리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오늘은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자, 되게 밖에 안 묻네. 5, 4, 3, 5, 2, 4, 3.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갑니다. 이거로만 하세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자 아까 줄 가르쳐드렸죠. 다 5번, 4번, 5번은 다 으뜸 자리니까 엄지로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아퍼 얀도 나머지는 알 라이레 오늘 처음 배우신 분들한테 먼저 맞춰드린. 그리고 손은 여기다 걸치시는 거예요. 자, C5번이니까 5, 4, 3 5, 어떤 마포연도 나머지는 알라이래 5, 2, 4, 3도 알라이래 한, 바, 두, 바 이해되시죠? G는 그럼 6번이니까 역시 걸친 상태에서 6, 4, 3, 5, 2, 4, 3 이거는 빠른 주법도 할 때 더 빠르게 하려고 걸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D는 4번 4, 4, 3 4, 4, 3, 5, 2, 4, 3 처음 하신 분도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전혀 불협화 만나요. 그래서 얼마나 첫 방만 아퍼 연도 4번 4 4 3 5 2 4 3 완전히 마스터 됐다. 그럼 그때 가서 손 떼고 4 3 2 4 3 2 4 1 4 2 으뜸 4번으로 하는 거, B7 하나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D로 가는 것만. F는 6번 쳐주시면 됩니다. 자, D.
뒤로 가는 어떤 4번 뒤로 가는 것만 그렇게 치시고 4 3 2 4 1 3 2 4 3 2 4 1 3 2로 이 손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셨을 때 여기는 4 4 3 5 2 4 3이고 이거는 자 P P I P M P I 자 손가락 번호예요. D7에서 P I 한박 P I 자 그다음에 PM 1번이 M이죠. PM 3번 PI PPI 한바아 두바아 한바아 두바아 이 손은 뛰는 겁니다. 이게 잘 됐을 경우에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셨죠?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그 이상 하면 지금 헷갈려요. 딱 요것만 하시고 이 상태로 하고 싶으면 다할수 있어요. 난 알고 있는데 우린 자 D마이너 443을 쳐도 돼요. 지금 고정한 상태로 난 알고 있는데 443 5243 4447 6435243 4463 6435243 잘 되면 이거 띄고 4-3-2로 서로를 이렇게 치셔도 된다 했어요. 처음에 자리 잡을 땐 대고 치세요. 그냥 이거로 아셨죠? 이거로 갑니다. 자 여기서 진짜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자 이번에는 피크로 칠 거예요. 드리핑 걸로 또 피크로 친다 보면 당당하시죠? 그래서 왜냐 중간에 스트로크를 들어가려면 또 이걸로 치시면 듣기 좋아요. 역시 손을 걸치시는 게 아니고 자 걸치고 치셔도 되는데 띄고 치셔도 되고 걸치고 치셔도 되고 그런데 저는 줄에다 대는 게 아니고 약간 그냥 나무에다 댑니다. 지판에다가 그냥 그래서 내가 5, 4, 3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번호는 에버튼 543 피크 사용이 피 아포얀도 알 라이레 이렇게 되죠. 손은 자 여기다 딱 아까는 이렇게 지탱을 했지만 이건 그냥 대고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줘서 뛰는 건 아니에요. 클래식 기타를 할 때는 아까 딱 여기다 힘을 이렇게 주고 이 줄을 약간 지탱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피크 잡을 때 여기다 꽉 힘주는 게 아니고 힘을 주지는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5, 4, 3 첫 방만 아파야 한다고 나머지는 알라야 돼요. 5, 4, 3 5, 2, 4, 3줄 보이죠? 5, 4, 3 5, 2, 4, 3늘 이걸 보고 소리로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맞게 치는지 소리로 구분하시면 들려요. 소리로 구분하시면서 G, E마이너, A마이너, D7, 뭐 C, A마이너, D마이너, G7 이걸 늘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6, 4, 3, 5, 2, 4, 3 소리가 딱 들려요. 맞게 치면 이렇게 틀렸고 맞았고
맞았죠 소리가? E 마이너. 543, 5243 T7. 자, T7 443, 5243 해도 되고, 이때는 어차피 손을 지탱 안 하니까 432, 432, 413 해도 치세요. 어차피 지탱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거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손목구비 너무 간다 저갈길에 비틀대며 간다 꿈을 찾아 나는 간다 충등부야 다시 또 보랴 귀찮아 그래서 이제 스토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피크로 칠 경우도 피크로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왼쪽 거로만 먼저 연습하고 아니 왼쪽 거라 할 때 D7을 이렇게 하세요. D7만 소리를 어느 정도는 구분하셔서 치셔야 돼요. 어려워요. 피크로 치시는 거 상당히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치셔야 됩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빨라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 3핑거의 스트로크는 두 가지로만 치세요. 자 어떤 스트로크로 많이 쳐주시냐면은 1번은 칼립소. 네. 으뜸을 치는 방법에 따라서 제가 샘플로 노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박자가 이렇게 가잖아요. 으뜸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6, 4, 3, 5, 2, 4, 3 갈 때 여기는 아코얀도 이거는 알라이레 그러면은 컨츄리로 가는 겁니다. 컨츄리는 첫 박이 이렇게 돼요. 한 박, 두 박, 으뜸 들어서 컨츄리 기억나세요?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컨츄리 레슨 받은 거 찾아가서 확인하세요. 세 박, 네 박. 으뜸이 두 개가 있어요. 앞에 으뜸은 아포얀도, 여기는 알라이레.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만약에 almost heaven 그게 가슴 shame 따라라라라라 건질로 가르쳐드렸죠? 아포얀도 알라이레 그럼 이거랑 똑같이 이제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아르페지오 스트로기 건칠로 페미오 6자 5자리 하다 한 사람은 건칠로 궁짜자 궁짜자다 에센트가 그래서 제가 건축 칠 때도 그냥 짜자자자자 이렇게 치 화음 칠서 짜자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한박 아포얀 알라이레 이렇게 쳐준다 기억나시죠? 3핑거 보면 여기 으뜸이 있기 때문에
아코양도 알라이드는 으뜸음이, 알라이드 으뜸음이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도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이 소리하고 여기서 으뜸음이 들어가니까 이 소리하고 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음에 이 컨츄리가 어려운 분은 그냥 칼립소로 컨츄리 Take me home 이렇게 그런데 이 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Whispering in the night 이게 더 맞죠? 어울리죠? 아르페지오가 그렇게 가니까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한 박, 두 박자가 이게 떨어지니까 스트로크도 이렇게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한 박 아르페지오 한 박, 두 박 스트로크 한 박, 아르페지오 스트로크 아르페지오 스트로 아르페지오 4 3 2 4 1 3 2 4 3 2 4 1 3 2 스트로 아르페지오 스트로 어렵죠. 지금은 따듬는 것보다 이제 하는 방법만 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거를 잡아 가셔야 돼요. 지금 뭐 지금 다 잡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랑은 한마디 그냥 말도 이런 식으로 노래 해바라기들 노래 해바라기 노래 이게 많죠 뭐 서바를 그는 오는 뭐야 서바를 그러나 이건 칼립소가 더 어울려 아르페지오로도 가시고 스트로크도 하시고 둘 다 하셨을 때 스트로크 칼립소로도 해보시고 컨츄리로도 해보고 지금 배운 거에서만 하는 방향으로 하시자고 지금 그런다고 칠로 이렇게 핑거도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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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또 네 개로 안 가고 스트로크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학습된 거 워낙 그것도 변형이 많으니까 나중에 일단은 수집한 거 이거로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시간이 많이 됐네요. 목이 쉬었어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즘에 앞으로 강의가 좀 바빠질 것 같아요. 하루에 뭐 두 개씩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비슷한 주법들은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